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어저께는 마태복음이었지만 계속해서 읽었던 루카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루카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월요일날 말씀드렸고 오늘은 바로 왕권에 대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오시는 그분의 왕권은 어떤 것일까? 바로 오늘 복음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미나의 비유입니다. 지난 우리 연중 33주간에 탤런트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마태복음이 탤런트의 비유라고 한다면 이 루카복음은 미나의 비유입니다. 같은 내용이지만 그 디테일한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셨을 때 사람들이 이제 천국,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얼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요, 이미 시작했고 완성을 향해 나가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타나는 어떤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오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느님 나라는 것은 이미 왔고 그 내용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열매나의 비유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거장을 떠났다. 그는 종 열 사람을 불러 열 미나를 나누어 주며, 열 미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국식으로 하면 파운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 그 열 미나라고 하는 것은 백 트라크마 또는 한 데나리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데나리온처럼 큰 액수는 아니지만 상당한 돈입니다. 이것도 그런 점에서 이 열 미나를 주고 내가 올 때까지 버리, 즉 사업을 해라. 그렇게 이제 일렀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한 탈렌트가 60미나니까요. 바로 그게 상당한 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그 나라 백성들은 그를 미워했어요. 그 종을 미워한 거죠. 미워해서 시기했다는 것이죠. 왜 시기했는가요? 그래서 4절을 뒤에 따라 보내면서 저희는 이 사람이 저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왕권을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했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종 3명, 첫째 종, 둘째 종, 다른 종 이렇게 불러서 이제 따진 거예요. 했더니 첫 번째 종이 주인님 주인님 한 미나로 열 미나를 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께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미나를 주는 포인트.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열 고를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이게 바로 왕권의 권한인 거예요. 왕권이라는 것은 그 부익부 빈익빈 마태복음에서는 농사를 짓는 비유를 하지만 여기서는 장사 또는 은행과 관계된 측면의 요소들을 하는데 둘째 종은 또 와서요. 주인님 한 미나로 다섯 미나 만들었습니다. 너도 다섯 골 다스려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주인님 한 미나가 여기 있어요.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은 냉혹한 하신 분이어서 이거 냉혹이라는 거.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가시기에 이것은 이제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은행에 대한 맡기는 거 안 맡기는 이런 것이죠. 마태복음에 심는 거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은행적인 그런 관점, 사업적인 관점 용어를 쓰면 루카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왜 믿어야 되느냐?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의 감정의 뿌리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해서 이 악한 종아, 다시 말하면 그 종은 왕을 모진 게 아니라 아주 냉혹한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이 악한 종아, 나는 네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걷어가는 줄로 알고 있었단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해서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은행과 관계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랬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이 이자를 부쳐 되찾았을 것이다. 이자는 뭡니까? 돈의 자식들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어요. 저자에게서 한 미나를 빼서라. 열 미나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자 주인이 말하였어요. 주인님, 저희는 열 미나 가지고 있어요. 했더니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하면서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셨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의 탈렌트 비유라면 루카복음은 미나의 비유인데 봤을 때 이것은 하느님 왕권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작은 일에 성실했으니 큰 일을 맡긴다는 거. 그러면 핵심적인 것 제가 지난 33주일에도 말씀 탈렌트 비유에서 말씀드렸는데 왜 그럼 늘려야 될까요? 한 미나를 10개를 늘려야 되고 한 미나 5개 늘려야 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안 늘린 것 이유가 뭘까요? 늘려서 가난한 사람, 절름발이, 어려운 사람, 또 병자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조현병, 또 공황장애 이런 분들 위해 쓰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요, 사회복지기금 대전교구는 7%의 사회복지기금을 본당 예산에서 쓰라고 합니다. 본당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면 700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1억 예산은 없어요. 우리 본당도 수천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그런 점들은 저는 잘 다뤄서 복음의 말씀처럼 열심히 벌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은행에 관계된 것이지만 은총과 관계되는 걸 말합니다.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미나를 사랑과 은총과 봉사와 감사와 자비로 대치시켜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